안녕하세요. 이미소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대금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과연 매출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여행 대금을 살펴보자면요. 항공비나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여러 가지 여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상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여행사의 여행 알선 수수료 부분이 바로 여행 대금 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행사가 여행 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요. 이 총액의 기준 500만 원에 대해서 매출을 잡고 10%를 부가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여행사의 마진은 사실상 10%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10%를 내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상 세금이 더 커져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여행사는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여행사의 수익을 잡습니다. 순액이라는 것은 여행 대금 500만 원 중에서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인 50만 원, 그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잡고 알선 수수료의 10%, 즉 50만 원의 10%만을 부가세로 납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총액 기준을 잡고 순액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행 정산서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여행 정산서에는 여행 수탁금과 여행 알선 수수료가 반드시 구분이 돼서 계약된 정산서가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전체를 총액 매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이런 여행 총 대금에서 우리의 알선 수수료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정산된 여행 정산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매입도 총액으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500만 원에 10% 내면은 우리의 여행 비용도 거기에 10%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상 수탁금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에 해외에서 뭐 호텔 사용했다든지 해외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순액 기준으로 여행사는 수익을 정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당기 순이익을 볼게요. 자, 순액으로 했을 때는 알선 수수료에서 판매비나 관리비를 차감합니다. 뭐 이거는 인건비나 임차료, 세금 이러한 것이 판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액 매출일 때는 총액에서 여행 경비인 수탁금을 빼고 판매비와 인건비를 차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총액 매출이나 순액 매출이나 당기 순이익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부가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행사는 순액 매출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 여행사는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율을 10%, 2억 원이 넘으면 20%를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 여행사는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요, 세율은 누진세율로 6%부터 42%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본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행사의 수익구조로 가장 중요한 순액 기준 매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